공명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은미라고 합니다. 먼저 작가플러스 타임 프로젝트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10분 정도 관람할 때 다 잘 지도해 주신 우리 이정현 작가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행사 하는지 생각을 전혀 못해가지고 깜짝이네.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저는 날로 먹고 사진들이 워낙 좋으셨는데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진짜 공짜로 지도자라는 번창한 타이틀을 얻은 것 같고 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자식 앞으로 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제 사진이 조금 어두운 톤들이 많은데 이건 가급적 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좀 열어보자 그런 뜻에서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그런 의미로 이 사진을 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의 사진 중에 좀 이거는 애착이 가거나 대표적인 사진이 있다면? 네. 제가 제일 애착이 가고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친구랑 같이 포르투갈 여행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보고 포스터하고 반대편에서 나오는 그림자를 꽂혀가지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이 왜 마음에 들었냐면 조금 갇혀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 어르신이 그리고 영태우 인상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런 유명한 사람도 이 역에 갇혀있다는 느낌에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표 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의 잊혀짐으로 제가 엄마를 진짜 돌아가셨는데 엄마를 지금 제 나이가 돼서 자꾸 잊혀져가지고요. 우리 딸아이하고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저도 잊혀짐의 존재가 되고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억을 하나 잡고 싶어서 우리 딸아이하고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아이에게서 저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가복으로 되어 있는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봐서 이걸 낙후된 공간을 가서 봤는데 이 모습이 어린 시절의 조사 같은 게 생각나서 사진을 담아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진도 저기 시골의 그 정서 같은 어렸을 때 제가 생활했던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사진에 담아봤어요. 지난 1년간 제 모습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나한 1년간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불편한 상황도 있었고 많이 편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걸 가다가다 찍은 사진이 제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중간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나는 기간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만나면 좀 일찍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일단은 전시 걱정을 하지 않고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나는 동안에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전시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본인이 찍고 싶은 사진을 완전히 많이 찍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단일한 주제로 여섯 작가분들의 작품을 녹여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번 전시에서 사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지도작가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섯 명이 모여서 단체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질문해주신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의외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았던 게 본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사진을 다 찍어 오시면은 그 여섯 명의 사진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전시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냉정 버전, 따뜻 버전 어느 버전으로? 냉정 버전으로 얘기해 주세요. 냉정 버전, 냉정. 감사하겠습니다. 냉정 버전 다들 잘 들으세요. 이번 전시회를 저는 칭찬만 드리고 싶지만 냉전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본인들의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좌고우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분명히 이런 사진이 멋있는 사진이다 라는 게 있으실 거고 이렇게 찍으면 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게 있으실 텐데 그런 사진들과 진짜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